인천국밥님의 사연입니다. 졸업여행 썰. 우육빛깔 섬느님 사랑해요 섬느님. 이 썰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썰입니다.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때쯤 저희는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. 숙소에 가기 전 이상한 잡다한 곳에 들렀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죠. 짐을 풀고 있던 저희는 서로의 눈빛을 보며 그때 한 친구가 야, 너네 가져왔냐? 약속했는데 안 가져왔으면 진심 줄탱이다 라고 말하자 서로 야, 가져왔지 새끼야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. 그때부터였습니다. 버스에서부터 조심조심 다루던 가방에서 두꺼비가 그려진 초록색 병과 보리차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와, 아까 가방 검사하는 줄 알고 개쫄려 죽을 뻔했잖아 라고 하며 저희는 금지된 노름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. 한참 물이 오를 때쯤 안주가 부족하여 저와 친구는 돈을 걷어 과자를 사러 갔습니다. 매점에서 과자를 사가지고 올 때였습니다.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. 저희 숙소는 4층이고 선생님들은 3층이었습니다. 계단을 올라가던 때쯤 친구가 야, 다 왔다! 빨리 축배를 들자! 라고 하며 3층으로 가는 거였습니다. 사실 저도 술기운에 3층이 저희 숙소층인 줄 알았습니다. 저는 3층 저희 방 호수를 찾아 들어오며 야, 샤왔다, 슈발! 나 빼고 먹지 마라! 에이, 다 안다, 이 새끼들아! 하며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 거긴 최악의 방이었습니다.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 동물 철권 두더지 변신 모습 싱크 100% 학주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. 저는 5초간 얼어 있었습니다. 가출한 멘탈을 잡고 아, 못됐다 생각하고 있을 때쯤 그 두더지 선생님은 이 새끼 뭐야? 완전 미친 새끼네 라고 하시며 저에게 다가오시는 걸 보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. 그때 저는 멱살을 잡혀 저희 방으로 끌려왔고 그중 한 친구는 아, 이 새끼 왜 이렇게 늦어? 두더지한테 잡혔냐? 라고 문을 보며 장난스럽게 한 말이 진실이었고 선생님은 그래 이 미친 새끼야 두더지한테 걸렸다 이 새끼야 병풍도에서 향냄새 맡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나와 어? 라고 말씀하셨고 1대6으로 눈싸움을 하고 있던 저희는 1시간 동안 매질과 엎드려 뻗쳐를 했다고 합니다. 선생님 죄송합니다. 그때 압수해 가신 게 저희가 먹던 거 10분의 1이었지 말입니다.